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락군협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탄 퀘스트 메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동료를 한 명 빼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를 뒤로 하고 잠시만 다른 것들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서 마부 여기 마부는 안에 있었죠? 젠장 구찬어 어쨌든 마부를 찾아서 잠깐 장화초봉에 갈 겁니다. 거기 옆에서 퀘스트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장화초봉으로 갑시다.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마부가 그냥 시스템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아 아쉬워요. 어디보자. 마부의 오두막처럼 보이는 곳이 여긴데 여기 있네. 마부를 타고 갑시다. 그리고 오늘 날짜 쭉 지나다가 섬에 한번 가가지고 다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자, 오랜만에 장화초봉에 왔고요. 여기서 퀘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 위로 올라가서 쭉 가다 보면은 자격이 있네. 따고 여기 위쪽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선행 퀘스트를 좀 해줘야 합니다. 여기 있죠? 남무, 이 천민들은 이미 당신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나무가 분노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천벌이 내려지길 저주를 내리는 게 소용이 있을까? 오, 어리석은 천민아, 가엾구나. 뭐지? 한 노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유랑하는 게 익숙해져서 거지 속을 해서 죽치고 있는 건 바깥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즐거운 일이지. 오,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대형은 어디서 왔어요? 와룡진 너머에서 왔다. 거긴 포정사사 두 대인이 다스리는 곳인데 그곳 백성들은 신고하길 좋아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묘한 꼴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미 한번 겪었던 부분이죠. 저건 두 대인 밑에서 심부름하는 관리는 밥도 못 먹고 백성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니 수고 많군. 하하하, 어디 그런 게 있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시도해보자. 이걸 시도를 해보고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원래 선행쾌를 깨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하긴 했는데 또 투명인간 돼있네. 너무 이건 대놓고 훔치는 거라서 얘는 아니고 역시 밤에 자고 있을 때 선행쾌하고 다른 노인이 왔을 때 그때인 것 같은데 되는 건가? 설마? 15%는 좀 심한데 좋은 거 많이 있어 보이네. 이거 뭐야 지금 무슨 짓을. 이거 뭔지 좀 보자. 15%짜리 한번 뭔지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또 실패했어. 다시? 눈치가 좋아. 이래서 눈치 빠른 거지는 싫다니까. 아니 15%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는겨. 자 어허 이 녀석이 아마 15%니까 아닐거예요 이거. 이게 아니고 선행 퀘스트 한 다음에 밤에 있는 거지한테 훔쳐야 되는데 밤에 자고 있는 거지한테 여기서 장갑을 좀 얻고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바로 되는 건 아닐 거고 일단 저 녀석이 갖고 있는 15%짜리 저게 뭔지 궁금해서 저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행 퀘스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걸리면은 뭐가 나빠지나? 아 딱히 하락하는 게 없네? 얘네들은 어디 뭐 마을 소속도 아니고 됐다. 뭐지? 지혜과. 아 지혜과 지혜과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 자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혜과 자질이 3이나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비범템이에요. 이걸 소룡한테 먹이면은 보이지 않는 수치 자질이 올라갑니다. 근데 일단 나쁜 짓이니까 로드 좀 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맙시다. 아무튼간에 여기서 선행 퀘스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선행이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래서 말을 한번 걸어보고 꼬맹이가 줄 것 같아 왠지. 콧물 범벅이 뭐죠? 내 콧물 마실래요? 야야야 이 자식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도 콧물이 있는데 너 같으면 먹겠냐? 흥! 택들이 나를 어린 거지 취급했으니 나도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죠. 너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냐? 내가 뭐하러 그걸 알려주겠어요? 뭔가 있어 저 녀석. 그리고 가련한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한 후에 어머니는 개가 했고 개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동천에 천박한 지주에게 팔아버리려고 했다. 그녀는 도망쳤지만 몸이 계속 아파서 난 바로 관을 준비해야겠다고도 생각했다. 우린 옆집에 진선생의 넝마주의를 주었는데 약부스러기들을 손에 얻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소야용은 그걸 잘 받아먹더라고. 옆에 있는 진진제가 떨어뜨린
그 주머니를 주셨는데 거기에 약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여서 살렸다. 소아 형은 정말 운이 좋군. 진 선생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보니 약부스러기라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군. 라고 하는데 일부러 떨군 걸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어쨌든 여기서 선행 퀘스트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누가 주는 걸까? 이 중에서. 소아형이라고 따로 있구나. 헐. 여깄다. 한 그릇 더 줘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이 안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 하나씩? 여긴 없네. 소아형밖에 없네. 항아리를 조사할 수 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우리 음식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음식이 들어있었구나, 저긴. 어쨌든 여기서 선행 퀘스트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일 수도 있고, 이 마을 밖에 나가서, 마을이라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뭔가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저를 타이르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건 또 뭐야? 잠긴 문. 여기 왜 자물쇠가 채워진 문짝 있지? 최근에 누군가 열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겠군. 무슨 지하실 벙커 같은 게 있어요? 어쨌든 상인이 준다고 하는데, 근데 상인은 제가 또 퀘스트를 이미 받았단 말이죠. 뭐였더라, 퀘스트가? 아마 거짓말하는 걸 찾는 거였나? 임무에 대해서. 이거를 봅시다. 설명. 강양대도가 누군지를 맞춰라. 강양대도라는 도둑놈이 굉장히 변장술에 능해서 항상 변장을 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찾아내라 라고 하는 퀘스트였거든요. 키보드 소리가 좀 커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게임 소리, 아니 마이크에 들어간 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그냥? 잠시만요. 자, 어쨌든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내용 그대로인데, 정도 쪽의 의뢰로군. 맞아. 강양대도인데 작물 한 무더기를 가지고 이곳에 숨어있다. 관부와 정도 협객들은 도대체 대도가 누군지 알아내는 것에 현상금을 걸었다. 그 도둑은 위장이 뛰어나서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치골에도 정통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오늘은 여인의 모습이었다가도 내일은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극히 은밀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여인네일 것 같습니다. 이거 느낌이 딱 왔어요. 밖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저 여자가 이유도 없이 거지촌에서 저렇게 돌아다닐 리가 없어요. 그래서 범인은 바로 저 녀석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일단 해놓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임무에 대해서 묻고, 누군지 알고 있지? 내 추측으로는, 남무. 너일 수도 있겠다. 소아형은 설마 아니겠지? 근데 콧물 범벅이가 뭘까 계속 찾고 있었잖아. 일단 난무 해보자. 설마? 응,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됐어? 아니야. 그럼 조사 결과를 의뢰인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내게 시간을 줘. 너 설마 난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뭐야, 4,800이나 주는데? 그만. 이곳에서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의 의심 사지 말자고. 적어도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줘. 그 뒤에 다시 이곳에 와서 나를 찾아.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단서를 얻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충 느낌 보고 찍어서 다음날 결과를 알아야 되는 건가? 뭐야, 얘 행동이 좀 이상한데? 하늘이시여 벌을 내려주소서 막 그러면서 막 나무를 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 그냥 미친 아줌마 아닐까? 뭔가 강양대도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렇다고 근데 여기 있는 인물들이 강양대도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로도 변장을 할수 있다고는 했어. 저 아줌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단서를 따로 구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대화를 다 들어본 다음에 유추를 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하룻밤을 보내야 이 결과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밤에 훔칠 수 있나 본데. 이거는 세이브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돗자리 깔고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서가 없고 그냥 대사로 유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23시간을 자고 다음 날로 만들어서 맞는지 한번 들어보자.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잤고, 여기서 조금 더 자야 완벽히 24시간이긴 한데, 됐다. 어때? 결과는 확인했어. 뭐지? 대엽, 잡으러 왔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엥?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 없긴. 놈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서 범행을 벌였다. 니 놈은 그 놈과 한패 아니냐?
일부러 조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다니. 자, 잠깐 기다려. 이 일들은 나와는 무관해. 나를 공격하지 말고 저놈을 공격하라고. 잔말 봐라, 형제들이여. 우선 저놈부터 붙잡고 오세. 뭐야? 오량이랑 같이 팀이 돼가지고. 뭐지, 이게 원래 퀘스트인가? 아, 따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긴 뭔가 이상하긴 했어. 이런 퀘스트들은 보통 다 뭔가 수집을 한 다음에 확실해졌을 때, 그때 딱 퀘스트가 끝나면서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했을 때. 아, 갇혔어. 갇혀버렸어. 닿는다. 이거는 진짜로 틀린 걸지 아니면 뭔가 있을지 한번 이 상태 이벤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을까? 예를 들면은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디 뭐 종이 쪼가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강양 대도의 범행 루트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아마 공략을 보게 될 듯합니다. 너무 오픈월드 게임이라서 뭐 예를 들면 방금 말했던 그런 쪽지 같은 게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은 어디 떨어져 있을지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 아, 뭐야. 그냥 중립이구나. 아군이 아니고 그냥 피하 식별 없는 완전 중립이네. 노란색이 중립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딴딴다란. 이럴 때는 트레이너 같은 걸 준비해놓고 딱 마무리만 해가지고 결과만 보면 좋을 텐데 나중에 한번 트레이너를 찾아봐야겠습니다. 협풍 때처럼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 위치가 안 좋은데 이거 잡아야 되나 근데? 전투 시에 저거는 안 잡으면 뭐가 있을라? 회피. 얘네 뭐지? 왜 이렇게 세 보이는 느낌이지? 관청 하수인이고 능진 건보를 쓰고 있네요. 관청이라든가 뭐 국가에서 일하는 애들은 능진 건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능진 건보를 쓰다 보면 능지가 올라갈까요? 가서 이거 마무리 해주고 뿌려주고 안 닿는다. 쥐고 오랭이. 연격. 와, 폭격. 연격에 이은 폭격. 오랭이가 진짜 한 사람 분을 한 것 같아. 아니, 연약한 소녀를 때리다니 저 나쁜 상인이. 내가 볼 때는 이거 상인이 여자가 정답이 아니라면 상인이 정답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랬다면 본인이 왜 조사를 시켰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쨌든 이 스토리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아, 1300. 그래, 이거지. 하자완 역시 이거지. 쌍검으로 그냥 빵빵 띄우는 바로 저거. 하나 둘 셋 넷. 연격했는데 회피. 안 맞아도 연격이 뜨기도 하네. 595 지동 타서 이제 가서 한 대 빵. 400 꽤 많이 들어가네. 아, 지동 타서였지. 두 대. 뒤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딜링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뭐야, 난데없이 나를 강양대도로 여기고 싸움 벌이다니. 짓. 그냥 끝이네. 오케이, 그냥 끝이네. 뭔가 좀 허무하다. 뭔가 그래도 그 아까 그 상인과 추가 대상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요. 자, 아무튼 요 퀘스트는 공략을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유출 못하겠어. 정파적으로 걸렸을 거. 이거 아, 그냥 소화용이라고 나오네. 근데 제보 이 왜 소화용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소화형인가요? 왠데? 뭘까요? 왜 소화형이야? 그리고 잠긴 문은. 아, 소화형한테 훔치기로 보면 열쇠가 있었어? 아, 그 열쇠로 잠긴 문을 여니까 거지들이 열쇠를 훔쳤다고 옆에 있는 강양대도 상인 오량도 거지 편에 합류해서 전투가 벌어진다. 아, 근데 이기면은 쾌 실패가 된다. 그리고 문 아래는 잡동산이들밖에 없다. 근데 열쇠 얻고 나서 바로 열지 말고
아저씨한테 범인이다 알려준 다음에 하루 지나서 체포한 다음에 열면은 얻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대사로 유추하는 게 맞나 봐요. 뭐야? 너 뭐니? 왜냐면 아까 힌트에서 어린아이로 변신할 수도 있다. 어떨 땐 여자로 변신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어린아이로 변신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몸체까진 줄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도망가자. 아무래도 애로 변할 순 있지만, 몸뚱이가 작아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자를 고른 거였는데, 정답이 그냥 애였네요. 그냥 대사로 유추를 하는 거네.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이걸 해야, 이 선행 퀘스트를 해야 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후행? 이거 훔친 다음에 치고 좀 바꿉시다. 근데 이거 너무 트여 있는데, 위치가. 야, 이걸 눈치를 못 채네. 얘 코물범벅이잖아. 소화형이 아니잖아. 다른 애 훔쳤네. 얘한테 훔쳐야 되는데. 역시 여기 눈이 너무 많어. 여기서 하면 어떨까, 여기. 보는 눈이 많어, 여기. 됐어. 이게 열쇠다, 그거지? 증기음이랑 금창약이 있네? 그냥 자다가 갑자기 내 방향으로 몸을 틀면서. 역시 이게 강양대도인가? 강양대도의 실력인가? 됐어. 됐어. 열쇠 얻었고, 정동 열쇠. 그 다음 이제 소화형이 강양대도라고, 강양대도. 꼬지릅시다. 가서, 수면신공. 임무에 대해서 누군지 알고 있고, 소화형. 소화형이란 말이지. 하루만 더 시간을 주게. 내가 상부에 보고하겠네. 4800.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고. 하지만 승급도 똑같고. 그리고, 그지들 자는데 옆에서 그냥 잘수 있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아깝게 돗자리 써야 되는 게좀 싫다. 노숙하면 안 되나, 노숙? 상인 가만히 있는 거 불쌍해. 중국어? 자, 아무튼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이동을 하면은 자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잡아가겠죠? 설마 30분 안 지났다고? 30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땐좀 둘러보면서 다른 걸 찾아보자. 이 사람들은 누구지? 도유. 도아. 도. 도사. 도대. 싸우고 있는 건가, 지금? 자, 물어볼까요? 여기 웬 괴물이 6명이나, 뭐 때문에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거야? 동생아, 네가 틀렸다. 마청은 아버지와 같다는 말이 있는데, 넌 어째서 마청의 말을 듣지 않는 거냐? 보물지도에 의하면 분명히 서쪽으로 가야 된다. 퇴퇴! 누가 네 동생이냐? 우리 여섯은 동복 형제인데, 어째서 네가 마청이냐? 이건 공리 대장로가 해준 얘긴데, 설마 대장로가 남을 속이겠냐? 대장로가 남을 속이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남을 안 속이는지는 어찌 알겠어? 대장로가 이 말을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냐고? 바로 그거야. 네가 남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만일 진짜로 장로가 너를 속인 거라면 또 어쩔 거야? 허튼 소리. 날 속여서 얻는 이득이 뭔데? 대장로가 할 일이 없어서 날 속여서 뭐 한다고? 그 말은 틀렸지. 사람은 이득이 없는 일을 할수 있어. 마치 우리가 항상 말다툼하는 것처럼 말다툼에서 이득이 나온 적이 있어? 이건 단언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말다툼을 아직 덜해서 말다툼으로 뭔가 이득이 나오지 않은 걸지도 몰라. 우리가 말다툼을 더 많이 해볼까? 이러다가 끝도 없겠는데. 그들이 뭐 때문에 말다툼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좋겠어. 당신들은 뭐 때문에 말다툼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도와서 이치를 판별해 주는 거 어때요? 응? 네가 우리를 도와서 이치를 판별해 주겠다고 말하다니, 설마 네가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거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삼장로가 네 조, 네 조각이구나. 삼장로가 네 조각으로 갈라진 이후로 다른 장로들은 모두 세상에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데 어째서 곡을 나올 때 대장로가 우리에게 지혜과를 찾아 먹으라고 분부했을까? 흥, 설마 똑똑한 사람이 더 똑똑해지지 못할까? 넌 설상가상이 뭘 뜻하는지 모르냐? 그렇게 말한다면 감히 우리에게 이치를 판별해주겠다는 이 사람은 단지 똑똑한 척하는 사기꾼일 뿐인가? 그게 꼭 그렇다고 할수 없지.
자칫하면 자기가 멍청하다는 걸 모를 정도로 멍청이가 되는 거니까. 그의 생김새를 보니 후자에 속하겠어. 이봐, 너희 괴물들은 그런 말 하기 전에 거울도 안 보냐? 어? 이 못생긴 놈이 과연 우리를 보고 역으로 욕해? 보아하니 너란 놈은 못생기고 멍청할 뿐만 아니라 나쁜 놈이기까지 하구나. 놈이랑 계속 수다 떨어서 뭐할 거야? 놈을 내 조각으로 찢어버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라고 하는데 약간 느낌이 말장난 같은, 약간 바보들의 말장난 그런 느낌이네요. 말장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보들의 말다툼? 입씨름? 그런 느낌. 잡은 뭐 좋은 보조 장비를 줄 것 같습니다. 갑옷이라든가. 근데 얘네 너무 아픈데 지금. 지금 얘네 센데. 전공 일단 우리가 전부 다 밀리고 다 두드려 맞고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정 하나 바로 죽었는데 죽진 않았다 아직. 몇이야 피가? 5,400이네 한 명당. 다 다른가? 5,300, 5,200, 5,200, 5,000, 4,996. 425네. 이건 490이네. 이 뭐야? 괴성 다르구나. 괴성 척두랑 철사장이 더럽게 아픈데? 굉장히 강한데? 잡몹이 아니야. 우와, 안 들어가. 이게 제일 센 건데. 현재 갖고 있는 무공 중에서 제일 센 건데 이게. 이거는 못 이기겠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겠다. 어떻게 맥 구석으로 가가지고 힐러 뒤에 끼고 감싸는 식으로 해가지고 힐 주고 방버프 공버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진을 싸서 그렇게 상대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거 안되겠습니다. 너무 세네요. 너무 강해. 그리고 맵 끝이 하필 또 여긴가 보구나. 요렇게 안 가지네. 어허, 좋지 않아. 이것은 못 이기네요. 못 이겨. 뭐야, 힐 딴 데 들어갔어 미친. 그러게요. 바보들이 강하네. 바보 주제. 와우, 777 해군의 숫자 폭격. 와, 엄청난데? 보기엔 계약해 보이는데. 와, 개쎄다. 아이고, 우리 애완동물 죽어. 호랑이 죽어요. 거기다 권법 같은 것도 굉장히 뭐랄까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그냥 발차기잖아요. 탁탁 탁 이런 느낌의 각법 같은 그런 건데 굉장히 강해요. 더럽게 쎄. 그러게요. 무림 고수 6명이네 알고 보니까. 이런 애들이 스토리상에 등장했었던 뭐 적당한 중보스 그런 애들보다 훨씬 세다. 아, 석파천. 그러네. 그런 사례가 하나 있네. 그러네요. 석파천이 있네. 그런 녀석이 있었네. 어쨌든 요거는 못 이길 것 같고요. 집시다. 졌을 때 추가 이벤트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얘네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지고 그냥 강양대도나 마무리합시다. 강양대도. 강양대도라. 이거 무기랑 연경만 옵션 계속 뜨면 진짜 무한 콤보 가능한데 연격이랑 칼 옵션. 와, 잘 뜬다. 하나 둘 셋 넷. 계속 떠. 지금 몇 번째 때린 건지도 모르겠다. 요번에 두 개짜리밖에 안 떴다. 야, 근데 이소룡이 지금 거의 뭐 무쌍이라서 한 마리 잡긴 잡았네. 지만 일곱 번 때렸나? 이거 뭐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뒤에서 힐러 감싸고 방버프 공버프를 이소룡한테 다 준 다음에 존버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긴 있네. 한 턴에 7천 딜. 칼 버프가 이게 또 잘 뜨고 연격도 잘 뜨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 감싸는 식으로 하면은 이길 수 있긴 하겠어. 근데 이거는 뭐 메인 퀘스트도 아니고 서브 퀘스트의 뭐 보스급도 아니고 물론 뭐 길에 있는 애들이 보스급보다 더 세긴 한데 이걸 굳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요건 넘기겠습니다. 일단 요건 넘기고. 근데 얘네 이기면 뭔가 보물
보물이 있는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딘가 외딴 섬에 보물이 묻혀있다 막 그런 거라든가 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두 마리 잡았다. 그래도 호랭이가 곧 죽을 거라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싸운 것 같아. 850. 아, 물약도 있네. 야비하다. 저렇게 강하면서 물약이 있다고? 마치 무협 소설의 주인공이 갑자기 물약 먹고 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안 되는 그런 느낌. 어쨌든 자, 빨리 죽고 강양대도나 빨리빨리 관청에 넘깁시다. 강양대도 양인데 센 거죠. 강한 양이에요. 자, 아무튼 요렇게 잡것들한테 졌고요. 뉴스에 실리면서 게임 오버 몽환 포영.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오버를 좀 빨리 했네요.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빨리 했네요. 맞춘 경우는 됐다. 위치 때문이었나? 어때? 결과는 확인했어. 아까랑 똑같고. 이 녀석 허위로 진술하다니. 나라고. 그 결과는 내가 조사한 거야. 아, 제보한 녀석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나 봐요. 소엽. 노고에 감사하오. 당장 가서 붙잡겠소. 자, 모두 여기 있다. 하하하, 매우 고맙군. 아, 포상금. 그리고 현기피의라는 갑옷을 하나 줬네요. 그리고 여기다 경험치 4800점 또 줬고 총 9600을 주네요. 많이 준다. 그리고 현기피의, 현기가 있던 가죽옷인가? 어디보자. 오, 괜찮다. 피해 감소 24에서 25네. 이런 사경 누적이라든가 이런 옵션이 없긴 한데 이걸 얘한테 주고, 안화가 사경이 중요하니까 이걸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손흥이가 방어구가 없네. 이건 손흥이한테 주고, 포영패는 손흥이한테 잠깐 줍시다. 요렇게 가자. 그리고 잡혀가는 걸 확인했나? 뭐야? 뭐가 이벤트가 일어났네? 무슨 일이죠 여기? 추보. 스승님과 미날머니가 우리를 돌보시는 것까지 기억이 나. 백마거에는 3명의 사형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사형이 사부님께 가장 많은 무공을 배웠어. 아마 지금은 사형이 사부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 보물을 보는 안목도 그렇고. 둘째 사형이나 셋째 사형은 우리와 같은 쌍둥이인데 우리보다 한 살 더 많아. 두 사형은 어린아이 입문하여 백마거의 스승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폐관 소리했었어. 갑자기 나한테 이게 왜 해주는 거야? 스승과 함께 선할 다닌다. 먹고 자는 돈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신 여김을 당했을 때에도 받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당연하지. 비밀인데 형한테만 알려줄게요. 사실 사부님이 이번에 내려오신 건 아주 좋은 검을 제작하기 위해서 상등의 재료를 구하러 나오신 거예요.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들이 구해온 건 가짜 말이니 직접 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번에 사부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신검을 구매하셨어요. 만지면 부러질까봐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셨는데 대사형이 돌아와서 그 검은 가짜라는 걸 간파했죠. 사부님께서는 머쓱해 하시면서 저희를 데리고 하산하셨죠. 빨리 사부님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해야 산에 돌아갈 수 있는데 미나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이 그리워요. 이 사람 사부야? 서문옥당. 그러네, 새로운 사람 있네. 10여 년간 여기로 오지 않았더니 왕노대만 남아 날 알아보는구나. 응?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셋을 보니 거진 아니고 그리 못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부잣집 할아버지와 손자가 놀러다닌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이야? 젊은 친구, 네가 여기서 전지가 뒤집힐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구나. 내가 한쪽에서 다 봤다. 하하하. 아하하. 젊은 친구, 우리 처음 만났지. 운이 좋구나. 난 사람들이 호선공자라고 부르며 옥수인풍 용모가 당당한 서문옥당이라고 하네. 사부,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호선 할아버지세요. 이놈 내 자식, 사부가 내게 그리도 잘해준 게 헌일이구나. 사부한테 이리 말하다니. 사부, 전 단지 비교적 성실해요. 어흠흠, 총괄적으로 난 이번 여행에서 상승의 단조제를 찾으러 하는 거야. 현철, 자금, 전룡골, 자단목. 전룡골이랑 자단목이 없다 내가. 내가 절세의 신병을 만들 수 있어. 어린 친구가 이 재료들을 찾을 수 있다면 본 공자 이 할아버지가 후한상을 내려주지. 한 쌍의 신병. 내가 알기로 현재 천하의 짝을 찾아볼 만한 신병이 셋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시성을 가진 무림 세가에서 제일 자질이 훌륭한 것으로 알려진 여자아이가 갖고 있으며. 칠수화가 쩌는 무기를 갖고 있나봐요? 점창파에 입문했다고도 하네. 칠수화 맞네.
실수와 무기가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근데 왜 이렇게 약하지? 두 번째는 명장이 단조한 것으로 바야흐로 천하의 선망을 받으며 나타난 무곡대검. 흐흐, 듣자니 현재 이미 많은 이들이 이 훌륭한 검을 노리고 있다 한다. 단지 그 검은 서천의 어딘가에서 행방불명이 됐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부, 이 이름들은 무슨 길가에 있는 노점 이름 같은걸? 한 줌에 10전, 두 줌에 18전 같은 식이지. 이놈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복장 터져 죽겠다 라고 하는데.